올해 2021년에 개최된 제2회 보이스 오디션에 뽑힌 이 3명, 나나미, 마키노, 코토카. 곧 다가오는 데르스테 6주년과 총선 앨범 시리즈 공개에 앞서 드디어 첫 성우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첫 화제는 아사리 나나미로 2021년 8월 21일 신규 카드 추가와 함께 보이스가 추가. 나나미를 담당하게 된 성우님은 놀랍게도 이노우에 호노카씨, 그 성우계에서 유명한 영원한 17살이자 17세기의 교주 이노우에 키쿠코씨의 딸입니다. 성우계에 몇 없는 2세 성우 중 한 분. 성숙한 연기가 메인인 어머니랑 다르게 기본 음성이 상당히 높고 앳된 느낌이 특징이라 주로 어린 배역을 많이 맡아오셨다고 합니다. 이런 목소리 특성 때문에 어머니인 키쿠코씨랑 정반대의 연기 스타일을 지니고 있지만 호흡이나 어조는 확실히 닮은 면이 있어서 역시 모녀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소속은 오피스 아네모네 소속으로 2015년 호노카라는 예명으로 가수로서 데뷔. 가수로서의 데뷔 계기는 태고의 달인 수록고 사랑한상으로 가수 데뷔를 하시게 됩니다. 후에 2016년 어린이 프로그램 줄무늬 호랑이 심아지로 극장판에 출연으로 성우로서도 데뷔를 하시게 됩니다. 이런 네임드가 맡은 나나미,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죠. 프로듀서! 오츠카레사마데스! 짠! 만화츠레모 간바루 프로듀서니 오사카나 엑스이리노 에이요드링크모 プレゼント! さすがにこの時期 生魚は差し入れできないですから。味もバッチリですよ。お魚系アイドルのナナミを信じてください。そうそう、次のお仕事はお魚の魅力をたっぷり伝える撮影らって聞きました。ナナミの本領発揮ですね。楽しみです。 だけど、 プロデューサー、実は最近ナナミのお魚成分が足りてないの。もちろん毎日必ず食べてるけど、足りてないのはめでる方です。海、川、水族館、キラキラした世界ですいすい泳ぐ可愛い お魚さんたち。会いたくないですか？プロデューサー、ナナミをお魚さんに会わせてください。いい？やった！ナナミを待ってるお魚さんはどこにいるのかな？それは当日のお楽しみ？ふふん、ナナミもフィッシャーですから待つのには慣れてます。 期待して待ってるのです。 역시 어린 연기에 어울리는 앳된 목소리 소유자라 그런지 특유의 혀짧은 발음이 인상적이네요. 처음 들었을 때 완전 살아있는 싱싱한 나나미를 보는 듯 했습니다. 거기다 나나미의 레스레스 발음도 자막으로 볼 때보다 더욱 착 감기고 어울리게 해줘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가수 경험도 가진 베테랑 라인의 성우인 만큼 이번 11월 치바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이렇게 제2회 보이스 오디션의 배정은 나나미로 스타트. 남은 멤버는 마키노와 코토카. 작년 1회차 때는 아카리는 신이, 치카사랑 아키라는 경력직이었죠? 올해도 그렇게 될지 아님 마키노랑 코토카 둘 다 신인으로 배정될지 궁금해지네요. 나나미의 목소리를 듣기 전 나나미가 어떤 아이인지 궁금하시면 나나미 소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전 다음 성우 배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